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배우자나 부모님 같은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알고 있으면 아무 장애 없이 생활하실 수가 있지만 잘 모르게 되면 중풍의 후유증으로 신체 장애를 가지거나 사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인의 60명당 1명꼴로 뇌졸중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로 55세부터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60세 이상부터 위험이 확연히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뇌졸중 발생은 76%가 뇌혈관이 막히게 되는 뇌경색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9% 정도는 사망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출혈 형태인 지주막하 출혈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6% 정도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뇌내 출혈 형태로 발생을 하고요. 주로 누가 뇌졸중으로 위험한가 하면은 주로 비만이신 분, 혈압이 높으신 분,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정맥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 있게 되면 피가 심장에서 고여있게 돼서 혈전이 생성이 돼서 이 혈전이 뇌동맥을 타고 올라가서 뇌에서 꽝 막히게 되는 게 바로 뇌경색, 뇌졸중입니다. 그러면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데요. 3시간 내로 막히는 그 순간부터 3시간 내로 병원에 빨리 도착을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자, 뇌졸중 전조 증상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크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얼굴, 팔, 그 다음에 말. 자, 이것을 미국 뇌졸중 협회에서 패스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F 페이스, A 암 손, S 스피치 말 세 가지를 기억을 하는데, 자,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좀 이상해요. 얼굴 표정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또 한쪽이면서 눈이 좀 이렇게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웃어보세요. 웃어봐야 되는데, 씩 웃으면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은 올라가는데, 한쪽은 처집니다. 얼굴이 비대칭이 됩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팔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혼자 들어보시든지 팔을 들게 합니다. 팔을 들게 하면은, 한쪽이 뚝 떨어집니다. 다시 팔을 들어보세요. 팔을 들는데, 팔을 들지 못하고, 툭 떨어져요, 팔이. 자, 그러면 말을 시킵니다. 하늘은 파랗고 날씨는 따뜻해요. 따라해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은 파랗고 날씨는 따뜻해요를 하늘이 파랗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을 잘 하시던 분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얼굴, 팔 떨어지고 하늘이 파랗고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해서 급하게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쪽이 한쪽 팔이, 그러니까 한쪽에 뇌가 그 혈전이 생겨서 막히거나 출혈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쪽 그 부위에 담당하는 뇌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이쪽이 갑자기 기능을 안 하게 되면 그 반대쪽으로 얼굴이나 팔이나 다리나 이런 게 갑자기 처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감각이 없어요. 갑자기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서있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넘어질 수가 있고요. 균형 잡기가 힘듭니다. 아니면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갑자기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이상하기 때문에 혼란을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하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발음이 혀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발음이 이상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앞에 하얗게 안 보입니다. 양쪽이 다 안 보일 수도 있고 한쪽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시야가 갑자기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여기가 출혈이 되면서 빵 터지면서 갑자기 여기에 심한 두통이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쉽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얼굴, 손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된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졸중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을 하면 응급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처치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긴급상황입니다. 긴급상황이어서 응급실에 딱 도착을 했어요. 뇌졸중 환자가 도착을 하면 그 즉시 의사들이 달려옵니다. 의사들이 오면은 10분 내로 의사가 진료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병리검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응급실 당직이가 판단을 해서 뇌졸중 의심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신경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그 병원의 뇌졸중 팀을 따로 부릅니다. 이게 15분 내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전단팀이 얼렁 달려와서 그 다음에 뇌를 찍어야죠. CT 촬영, MRI 촬영, 확산 강조 영상, 심전도, 신전 초음파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이 검사 결과를 45분 내에 해석을 합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해석을 해서 이게 뇌경색이냐, 뇌출혈이냐, 아니면은 뇌졸중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뇌경색이라면 혈전용해제, 그러니까 막힌 거를 바로 뚫어주게 되는 알테플라제라는 주사제를 투여를 하게 되는 거죠. 알테플라제 주사제를 투여를 할 때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통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테플라제의 주사를 병원 응급실 도착 1시간 내로 투여를 하는 게 기본 프로토콜의 목표이고요. 이렇게 주사를 투여를 한 후에 이것으로 안 된다면 뇌에 스텐트 시술을 추가적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스텐트 시술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뇌가 막힌 게 뚫리기 때문에 이때부터 후유증 없이 뇌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블로그, 카페,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 매체에 공유해 주시고 퍼나르기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더 도움이 되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데 앞장서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